맛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섬세한 손맛과 꼼꼼한 조리법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주는 오늘의 주인공, 인기 요리연구가 방영아.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소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계절에 나는 좋은 재료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식의 청양양념을 이용한 양념장이나 그리고 소스들이 잘 어울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야외에서 만들면 딱 좋은 간편한 방영아표 여행 레시피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용빈입니다. 집밥처럼 간편하고 또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휴가철 요리. 밖에서 먹으니까요, 기쁨도 두 배, 즐거움도 두 배, 추억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뜰살뜰하고 맛있는 실속 여행 레시피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방영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많은 여행 레시피들을 배워왔지만 네. 오늘은 또 꼭 놓치면 안 되는 여행 레시피라면서요? 네, 오늘은 네. 가셔서 국이나 반찬이 없을 때 네. 만들 수 있는 한 끼 요리거든요. 네. 채소 카레밥하고요, 배추 겉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뉴죠. 네. 네, 채소 카레밥 그리고 배추 겉절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야외에서 차리는 웰빙 밥상. 향긋한 카레 향이 솔솔. 알록달록한 채소로 색감까지 살린 채소 카레밥과 후다닥 만들어 채소 카레밥에 곁들여 먹으면 일품인 매콤달콤 배추 겉절이. 재료 살펴볼까요? 채소 카레밥 재료는 방울토마토, 단호박, 양파, 브로콜리, 사과, 밥, 버터, 물, 다진 소고기, 고형 카레. 배추 겉절이 재료는 얼갈이 배추, 대파, 미나리, 홍고추, 오이, 고춧가루, 매실청, 소금, 통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까나리 액젓, 황설탕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채소 카레밥과 배추 겉절이. 재료 준비 끝! 자, 놀러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카레잖아요.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요. 이거 네.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다 좋아하는. 온 국민이 좋아하는 네. 카레죠. 진짜 네. 여행 가면 한 끼는 꼭 맞아요. 카레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네. 오늘은 더 좀 간편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네.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셔서, 여행 가셔서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어떤 네.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여름에 좀 제철인 재료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방울토마토는 이렇게 윗면에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윗면에다가요, 네.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쳤을 때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방울토마토를 쓰는데요. 네. 만약에 방울토마토가 없으실 때는 네. 큰 토마토를 쓰셔도 되는데요. 큰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비해서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끓였을 때 카레라이스가 조금 묽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없으실 때는 그냥 큰 토마토를 쓰셔도 되고요. 네. 또 아니면 캔으로 되어 있는 홀토마토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사셔서 이렇게 썰어서 쓰시면 방울토마토가 없을 때 대용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토마토랑 카레랑 또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토마토가 이제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시면 네. 윗면에 것들이 이렇게 그 십자로 칼집을 넣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네. 이렇게 껍질이 약간 홀랑홀랑 약간 벗겨지려고 할 때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다가 한번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살짝 끓인 다음에 네. 네, 저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자, 한번 이동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위에 자. 토마토 껍질을 홀랑 벗기는 모습을 한번 좀. 자, 이렇게 하셔서. 위에가 네. 살짝 이렇게 벌어져서 틈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좋은데요.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네.
찬물에다 담갔다가 건져내시면 네. 얘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입안에서 이렇게 질겅질겅 씹히지 않아서 좋거든요. 아. 그리고 손끝으로 이렇게 벗겨보시면 네. 아주 쉽게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그러네요. 껍질을 벗겨놓으시면 되죠. 아주 아, 쉽죠? 바로바로 그냥 네. 벗겨지네요. 이 토마토, 방울토마토는 모양도 예쁘지만 네. 이게 좀 단단하기 때문에 네. 카레를 만들었을 때 모양이 으깨지지 않고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미리 좀 벗겨놔 봤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네. 준비해놔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달궈진 팬에다가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네. 버터가 조금 녹으면 네. 여기에다가 고기와 네. 양파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고기가요, 선생님. 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오늘 쇠고기 다짐육을 넣어서 네. 양파랑 같이 볶아주실 건데요. 네. 이렇게 볶아주면 나중에 이제 물을 넣고 채소가 익기를 기다리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 고기에서 나오는 육수가 카레 소스의 맛을 굉장히 맛있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넣어주셔도 좋고요. 네. 만약에 여행을 가셨는데 고기가 없다 하셨을 네. 때는 뭐 바베큐하고 남은 닭고기 같은 것도 같이 넣으셔도 좋고요. 닭고기 살을 해서 네. 같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네. 또 아니면 새우 같은 걸 넣으셔도 카레 같이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 버터 향이 좀 확 나주면요. 네. 그 정말 그 외국 호주 같은 데서 캠핑하는 그런 느낌이 버터 향 나면 좀 더 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해서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준비했던 네. 방울 토마토 하고요. 그리고 단호박이 또 들어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버터의 향을 조금만 네. 스며줄 수 있도록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터의 향에 그 방울토마토 하고요. 네. 단호박을 살짝 볶아주시면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저기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냥 볶았을 때와 안 볶았을 때 차이점은요. 네.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버터에다가 좀 볶아주시면 좋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물 붓고요. 네, 물을 부어주시고 네. 그리고 끓여주시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단호박이랑 네. 야채가 익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브로콜리를 제외한 네. 사과도 처음부터 넣으셔서 같이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고기 육수면서 네. 채소 육수 역할도 해주면서 하겠어요? 네. 고기 다짐육의 맛과 네. 채소의 맛이 어우러져서요. 깔끔하면서도 네. 좀 고기의 그 구수한 맛이 나서 맛있는 카레 소스밥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사과도 들어가고 해서 네. 단호박에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네. 이제 끓이시면서 단호박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끓는 동안에 네. 저희가 이제 배추 겉절이 한번 네. 준비를 해볼까요? 네. 자. 자, 사실 이 겉절이는 바로바로 해 드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야외 가시면은 뭐 김치 없나 할 때 샥 해줄 수 있겠어요. 네, 그 겉절이의 특징이요. 네. 우리가 숙성된 김치의 맛도 참 좋긴 하지만 네. 그냥 고기 구워서 드실 때나 아니면 손쉽게 빨리 네. 재빨리 만들어야 될 때 만들 수 있는 좋은 게 겉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여행 가셨을 때 네. 손쉽게 시장에 가시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네. 이런 얼갈이 배추나 작은 알배추 같은 거 쉽게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서 겉절이 만드시면 되는데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으신 다음에 네. 위에 것을 잘라내시고요. 네. 그리고 한 3cm 정도 길이로 네.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숯을 잘라내고 네. 3cm 길이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썰어서 담아주시고요. 네. 만약에 얼갈이 배추 없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겉절이 양념으로요. 네. 또 상추 같은 것도 살짝 버무려 드시면 좋으세요. 근데 상추는요 네. 좀 되게 연하기 때문에 양념을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숨이 탁 죽어버리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오이도 넣어주시는데 네. 오이는 이제 이 겉에 부분을 손으로 만졌을 때 거친 게 되게 신선한 오이예요. 네. 그래서 소금에 물 흐르는 물에 씻으신 다음에 소금으로 문질러서 이 돌기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오이가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네. 보면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좀 씨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물컹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나중에 겉절이가 질퍽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써실 때 네. 약간 이렇게 해서 잘라내 주시면 좋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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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같이 네. 어스타를 썰어 주시면 되세요. 네.
오이도 썰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같이 오이랑 같이 또 들어가는 재료가 대파하고 홍고추 이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재료 채소 같은 거 좀 넣고 싶다 하실 때는 네. 그런 거 쓰셔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채소들을 좀 네.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또 뭐 대파 대신에요 네. 실파 같은 거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대파 없어서 양파만 있다 하실 때는 양파를 가늘게 채 써서 넣어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디 놀러 가면 네. 고기는 꼭 구워 드시는데 네. 거기 곁들이는 채소를 그냥 뭐 채소만 내놓으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살짝 얼른 겉절이를 해내서 같이 내놓으면은 네. 또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여행 가면서 김치를 가져가야지 그러고 잘 싸서 넣어놔요. 네. 그런데 깜빡하고 김치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먹기는 조금 밍숭맹숭할 네. 때 여행지에서 이렇게 겉절이 만들어 드시면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미나리도요 네. 향긋하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미나리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놓으시면 네. 이렇게 겉절이가 굉장히 향긋하면서도 네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